게임 아래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79번째 경기. 네, 79번째 경기를 이제 78번째 경기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79번째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체육관 전현수 선수, 구석 KM 곽승민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어, 이번 경기도 사우스포 대 오스독스 경기인데요. 오, 이야. 시끄러진 것 같은데요? 예. 오, 점퇴가 들어갔어요. 예. 어, 20대고 파워가 다른데요. 네, 무섭대요. 거의 풀파워로 휘둘러버리는데. 맞고 희정희청합니다, 지금. 어, 크로스 카운트. 예. 기세에서 안 밀리려고 지금. 아. 어, 승마! 아, 제가 들어갔네요, 파트. 어, 저 승박! 어, 승박이 좋네요. 아, 사우스포의 곳은 예. 승박이죠. 예. 제가 사우스포 선수 저런 점이 제일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아, 예. 거리 싸움에서 예. 이제 카운트, 쓱박. 예. 맞아, 그게 중요하죠. 들어오게 유인시킨 뒤에 쓱박을 다 걸어버린 거거든요. 엘리트 백정훈, 링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번째 경기,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상대 선수에 대한 분석이 없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오스독스 입장에서는 사우스포 선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홍코노에서 습박으로 승기를 좀 가져간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라운드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어, 먼저 공격하네요. 리치가 또 사우스포인데다가 리치가 더 길어요. 어, 습박! 아, 습박 좋네요. 연타까지 원투! 어, 고개가 제껴지네요. 어, 홍코노만 많지 않아요. 네. 카운트 맞은 거를 많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공을 내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합은 홈코너가 약간 우세한 것 같네요. 스박과 카운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출전자 링 안에서 선정받아가시기 바랍니다. 78번째 경기 카이안 김성환, 엘리트 백정훈 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80번째 경기 카이안 이성민, 텐데이 선민창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세아 전현수, 기사태인 박승민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 78번째 경기 김성환, 백정훈 사용한 기념은 프로그 쪽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 여기, 그, 대서, 네. 어, 가이언 선수, 파이팅이 좋네요. 해양체육관 안재현 선수, 남천 단정구 김희룡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척구 선수 반격하고 있습니다.
80번째 경기 카얀 이성민, 투베이트 송민찬 선수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3번째 아시아 전현수, 부석 KM 박승민 링 아래 준비해 주십시오. 선수들이 기본기가 좋아요. 네. 기본기가 좋은데 또 빠따도 좋더라고요. 와, 와 딱 노리고 딱 치는데 와. 네. 카이안 복싱 선수들이 뒷손 스트레이트를 내면서 앞손으로 마무리하면서 밸런스를 잡는 것까지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확실히 20대부다 보니까 파이팅도 넘치고 뭔가 파워가 다른 것 같은데 힘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80번째 경기 카이안 이상민, 팀게이티 손민창 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손민창. 83번째 경기 아세아 전현수, 구속 KM 곽승민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2번째 경기 카이안 안재현, 남산전용구 김인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프로 팀 JT에서는 약간 프로 경기다운 스타일을 많이 보여줬고 카이안 복싱은 아마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는데 와, 이번 경기도 기대가 되네요.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양쪽 다. 네. 지금 청코노 팀 JT 선수는 상체 움직임으로써 뭔가 자기 거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청코노 선수는 스텝으로. 네. 오, 백스텝 좋네요. 예. 오, 팀 JT 선수. 바로 들어가. 스웨이로 카운터를 치는 게 청코노가 되게 좋네요. 카이안 선수는 지금 계속 스텝이 좋아요. 예, 스텝을 살리고 있고. 예. 아, 수준 높은 경기인가? 예. 치고 위빙하고, 치고 위빙하고, 이걸 팀 JT 선수가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라이트 카운터 맞습니다. 예. 카이안 선수는 지금 스텝으로 계속 자기 거리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오우! 리버샷까지. 와, 동과 동시에 리버샷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81번째 경기 전현수, 곽승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2번째 안재현, 김인호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싱 구신근 선수 글로브 받아가세요. 아, 제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오, 한 번 더 아래. 나이스. 이번에 팀 JT 선수가 좀 파이팅이 넘치는데요. 이 라운드부터. 오, 베이 들어왔어요. 아, 지금 후반 라운드에 그렇죠. 지금 승기를 더 잡아가고 있습니다. 팀 JT 선수가. 좀 1라운드에 거리를 재는 0점 조정이 끝났다. 약간 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주목 적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이제 반격을 한대요. 지금 레프트 바디 있고 들어갔습니다. 핀 JT 선수들이 좀 리버샷이 좋은 것 같아요. 예. 또 리버샷.
또 리버샷. 어이, 잘하네요. 사람이 급수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청코너 쪽이 좀 우세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번 처음. 네. 후반 라운드에서 1라운드는 약간 홈코너가 좀 우세했는데 이번 라운드는 이제 청코너가 우세했습니다. 1라운드에 내 주먹의 거리 0점 조정은 끝났다. 네. 이런 마운드로 2라운드에 후반에 잘하셔서 승강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81번째 경기 아세아 전현수 구석 KM 곽승민 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 82번째 카이안 안재현 남산상중구 김인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활 복싱대에서 바디를 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죠. 아, 근데 팀 JT 선수들이 바디를 상당히 잘 뽑네요. 지금 81번째 경기 아세아 복싱의 전현수 선수, 구석 KM 복싱의 박승민 선수 65kg 시합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복싱에서 더 저돌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네. KM 복싱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네. 계속 밀어붙이는데요. 근데 지금 청코너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빠지면서 계속 카운터를 던지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아, 근데 주먹 적중률은 홈코너 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복싱 선수가 치고 빠진 거를 잘하네요. 지금 빠지면서 카운터를 한번 노렸거든요. 아시아 복싱 황재민 선수, 구석 KM 서준영 선수 들어 받아오세요. 근데 아세아 복싱 선수가 지금 굉장히 터프합니다. 맞으면서 계속 들어가나요? 예. 83번째 경기 부산 복싱 구신근 주도 복싱 최민성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어떻게 될지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지면서 카운터를 노리는 KM 복싱이냐? 저돌 쪽으로 밀어붙이는 아세아 복싱이냐? 지금 말씀드린 순간 라이트 훅이 하나 아세아 홍콩에서 꽂아 넣었습니다. 또 밀어붙이고 있는데 기세는 지금 홍콩 쪽으로 좀 기울은 것 같은데 이제 KM 복싱 선수도 안 빠집니다. 같이 난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홈코너에서 지금 위로 붙이고 있거든요. 2라운드에서는 홈코너 쪽으로 약간 승부가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홈코너 또 카운터 하나 꽂아놓고 이번에 또 카운터를 또 꽂아놨어요. KM 복싱 선수가 초반 첫 라운드 때 잘했는데 이제 체력이 그러니까 스텝이 좀 죽으면서 홈코너 쪽으로 주먹 정타를 조금 더 막고 있습니다. 승부가 어떻게 날 것인가 궁금하네요. 홈코너 쪽에서 조금 더 정타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홈코너가 많았죠. 네. 멋진 경기. 재밌었습니다. 홈코너가 역시. 저렇게 안아주고 상대편 관장님께 인사드리고 82번째 경기 카이안 안재현 남천전정구 김인호 링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83번째 경기 구신근 최민성 링 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장정구 복싱에 김인호 선수 82번째 경기 안재현 김인호 80kg 시합을 시작합니다. 80kg 80kg만 묵직한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직결 한 방이 있죠. 예. 근데 상당히 빠릅니다. 청코너에서 청코너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청코너 약간 믿는 것 같은데요. 예, 청코너가 굉장히 터프한데 지금 전타도 많이 꽂아 넣었어요. 근데 홈코너가 지금 땅을 보고 있어요. 주먹을 끝까지 안 보고 있거든요.
홍코너는 딱 자기 거리에서 보고 치고 예, 딱 보고 치고 다운입니다. 예, 차이가 나네요. 시력도 있지만은 지금 체격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아, 네. 체격 차이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죠. 네. 와, 청소는 스텝이 상당히 좋은데요. 스텝으로 자기 거리에서만 딱 공격을 넣고 있습니다. 앞손이 잘 쓰는, 앞손이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어, 연타, 아, 연타. 홍코노 선수 저렇게 땅을 보면 안 되는데, 아, 상대 주먹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 참. 청코노가 네. 좀 우세하지 않았나. 예. 네. 83번째 경기 구신근 최민성 링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4번째 경기 아시아 황재민 구석 KM 허준영 링아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컨드에 지시가 있었고 2라운드 제가 허준영 선수 글로브 받아오세요. 아, 2라운드인데도 스텝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20대 같습니다. 예. 20대는 100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예. 아, 저희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오, 스텝을 아, 이용해서 예. 연타가 너무 좋네요. 예. 멈추지 않아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다운. 아, 스텝이 다운이니까. 아, 태우니까. 공격을 하면서 저렇게 몸의 리듬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먹도 주먹이지만 예. 스텝을 이용해서 예예. 치였기 때문에 예. 고생하세요. 아무도 아니고 예. 출전자 링 아래에서 상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83번째 경기 부산복싱 구